1승 얻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15이닝까지 왔습니다. 기가 막힌 역전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바트를 하면 50이닝 갈 뻔했어요. 드라마이다! 이렇게 경기 끝! 이제 전주 참가자의 결승 상대를 찾는 경기 결승전으로 가는 참가자는 강유진입니다. 현재 동점 상황. 미스리 쿠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결승전 무대 진행을 맡은 정영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서신입니다. 자, 이제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5라운드 결승전. 무려 1천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이 3판 2선승제 경기에서 가려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집안 싸움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 집안 싸움 중에 집안 싸움인데 또 언니와 동생의 대결이거든요. 불꽃 튀는 경쟁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참가자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동생인 전지효 참가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승전이고요. 1천만 원의 상금이 이제 손 뻗으면 닿을 곳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감 어떠신가요? 떨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까 약간 동공이 약간 풀려 계시던데 그 표정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기 전에 뭔가 의식? 아, 완전히 풀어놓고. 그렇죠. 집중력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경기 때 딱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아, 벌써부터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이어서 강유진 참가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 경기 패한 이후에 내리 승리 거두면서 또 이제 결승 무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승전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어렵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기선제압. 내가 전지우 참가자의 약점 요거 하나는 알고 있다. 당구 칠 때. 지우도 아직 어려가지고 경험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당황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어. 아직 구력이 짧다. 애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아직 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지우 참가자 안 갈 수가 없죠. 자, 상대 선수가 본인을 합병아리라고 합병아리라고 치부했습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차입니다! 당차입니다! 이제 20살, 가 성인이 됐거든요. 저 정도 패기는 있어줘야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참가자들의 각오를 들어봤고요. 이제 한박 웃음을 계속해서 짚고 계신 우리 멘토님, 강동경 멘토님에게. 정말 보통 이런 서바이벌 대회는 참가자와 출연자한테 모든 포커스가 다 가잖아요. 네. 유일하게 미스리 쿠션은 멘토 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승전에서 내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강동국 멘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선수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이겨라. 네. 네. 솔직히 긴장 안 되고. 솔직히 이렇게 저는 여기 와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또 제가 꿈에 바라던 우리 김선신님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 솔직히 당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나 얘기했으면 그랬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석 해설위원 한마디 듣고 갈까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결승전 무대입니다. 5라운드 시작합니다. 무조건 2대0으로 끝내겠다. 3세트를 가고 싶지 않다. 나한테도 기회가 더 왔으면 좋겠다. 두 참가자 앞에 다가왔습니다. 뱅킹으로 출발합니다. 시작! 자, 뱅킹. 자, 쿠션 거의 박빙이에요. 접전인데? 자, 흰색이 조금 더. 완전히 붙었어요. 네. 전지우 참가자가 성공입니다. 자, 뱅킹에서 일단 기선제압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 자, 현재까지 두 선수는 750만 원의 상금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 식량은 다 채웠어요. 네. 자, 이제는 집 인테리어 누가 들어가느냐. 100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어느 선수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느냐 문제예요. 1,000만 원의 상금. 그 결승전의 1세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67의 초급 배치. 전지효 참가자. 바깥 돌리기 5 쿠션으로 봅니다. 조금은 길게 형성될 것 같은데요. 아, 못 풀어놨어요. 아, 이게 한 큐에 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대략. 네, 그렇죠. 대략적으로. 전지효 참가자, 일단 50만 원 실패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윤진 참가자. 자, 여기서 회전. 멋져요. 됐습니다요. 정확합니다. 네. 첫 득점. 점수 풀어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자, 원뱅크를 바라보는데. 야, 자, 들어가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너무 잘 닦았어요. 회전. 자. 이어서 전지효 참가자. 오. 자. 오. 착착하시네요. 2위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전지효 참가자. 자, 뱅크샷 계속해서 노리지만은 손가락 하나 정도 차이로 어긋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닝, 전지효 참가자입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거의 동등하거든요. 자, 이번 결승은 흐름에 모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회전. 자, 키스가 났어요. 만나야 될 공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초반 3이닝까지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전지효 참가자고요. 그만큼 결승전의 압박감이 상당할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전지효 참가자는 조금은 세게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긴장도를 풀 수가 있어요. 아, 당구도 세게 쳐야 되니까. 무조건 세게 쳐야 돼요. 부드럽게. 좀만 세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강윤 참가자가 끄덕끄덕하고 들어갔어요. 다음번에 세게 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3인 연속 무득점 전지효 참가자. 미쓰리 쿠션 화려하게 우승하고 LPBA 가겠다.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끌어서 바깥 돌리기 갈 것 같은데요. 자, 끌어서 바깥 돌리기 갈 것 같은데요. 오, 힘이. 자. 야. 오, 됐어요. 됐어요. 돼요. 살아있나요? 자, 드디어 득점 풀어내는 전지효 참가자입니다. 침착하게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자, 됐어요. 났는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오, 가능해요? 자, 득점에 성공하네요. 행운의 득점. 행운의 득점으로 인사까지 공손하게 합니다. 바깥 돌리기를 봅니다. 자, 가능합니다. 정확하나요? 좋아요. 네. 정확합니다. 득점. 3연속 득점 달려 나갑니다.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지효 참가자. 3대 1이 됐습니다. 아, 각도 만들어지나요? 자. 길게 늘어집니까? 늘어집니까? 늘어지나요? 와! 좋았어요. 4연속 득점. 자. 아, 그리고 지금 노란 공과 빨간 공이 모여 있습니다. 긴 각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의 보정이 필요한 뱅크샷이에요. 출발했고 들어가면 큐를 떠났습니다. 자, 일단은 오케이. 조금은 긴데 와 빨간 공만 타격. 공격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이런 넉 점을 뽑아낸 전지효 참가자입니다. 자, 밀렸어요.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회전력을 주더라도 큐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스커트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산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유진 참가자가 4대 1 선취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석점 뒤지고 있는 상황. 다시 또 앞선 전지효 참가자의 공격입니다. 더블 쿠션이에요. 됐어요. 자,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오, 맞았어요. 맞았네요. 자, 저희 중계석에서는 거의 미등이었거든요. 되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맞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확실히 지금 5대1 점수를 벌려놓으면서 언니 강유진 참가자에게
약간의 당황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만큼 초반에 강윤진 참가자가 원뱅크 두 번의 실수가 지금 현재 이 스코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뱅크샷도 좋지만은 따박따박 1점씩 욕심을 버릴 때도 필요합니다. 또 뱅크샷인데. 자, 두 번의 뱅크샷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자, 떨어지네요. 빨리 2대0으로 이기고 회식하러 가자 이 생각이었는데 한 5이닝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 오래가겠다 싶었어요. 아니 근데 강동국 멘토님은 그 훈련할 때 코스보다 예. 식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예, 그렇죠. 항상 저기 메인을 먼저 먹고 예, 그다음에 통닭을 먹고 예, 그다음에 항상 설빙을 먹는 예, 그런 스케줄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빙수를 항상 예, 드셨어요? 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예, 예. 항상 들어갑니다. 네. 항상 딸기와 망고는 항상 예, 두 개는 시켜야 되는 예. 6대1입니다. 6대1입니다. 자, 아, 키스 났어요? 아, 키스 났는데 키스 또 한 번 났어요? 또 한 번? 오나요? 자, 밀립니다. 아, 네. 이제는 강유진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초반에 뱅크샷의 아쉬움을 자, 네. 이번 7이닝에 만회를 해줘야 됩니다. 6대1, 5점의 격차. 위원님 왜 이렇게 PB 결승전처럼 중계하세요? 제가 이 천만원 빵 결승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뱅크샷. 뱅크샷.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 단숨에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3. 이제야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기세 올릴 수 있는 강유진 선수거든요. 세 번의 뱅크샷 실패 네. 끝에 드디어 네 번째 시도만에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마이너스 출발인데. 자, 그렇죠. 키스 키스. 전주 참가자가 6점까지 막 달려오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4라운드에서도 입을 앙 다물고 난 이후에 득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 입을 약간 다물었어요. 네. 오. 대회전. 아. 옆 돌리기. 어중간합니다. 자. 당구는 세게 치라니까. 자, 세게 칠 법도 안 돼. 이번은 무조건 되면. 무조건 세게 쳐야죠. 예. 그 위원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인의 고집대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승 타이틀 놓칩니다. 이제 이닝이 넘어서 15이닝까지 이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경기를 봤는데 네. 실제 경기였어요. 네. 심판이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왜요? 너무 경기 오래 가니까 나 좀 교체 좀 해주라고. 힘들다. 아, 서 있기가 어렵. 힘들다. 심판 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자, 일단은 많이 끌렸죠. 자, 키스가 키스의 도움으로 될 수도 있겠어요. 자, 네. 강유진 참가자. 자, 횡단. 오래간만에 들어가요.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점수 풀어나네요, 강유진 참가자. 자, 횡단. 오래간만에 들어가요. 오래간만에. 이래서 당구는 세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게 쳐네요. 파이팅으로 가야죠. 에? 자, 이제 격차는 두 점 차, 6대4. 자, 조금 길어요. 네.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오랜만에 득점 만들어낸 강유진. 이 공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쳤던 것 같아요. 얇은 각도. 오, 잘 쳤습니다. 이번에는 섬세하게. 야. 네. 17이니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6대4의 스코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추격자는 이럴 때 목덜미 잡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네. 예, 눈빛을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아요. 예, 키스가 상당히 많은 공입니다. 예. 낮은 당점. 자, 끌렸어요. 아~ 네. 자, 귤을 살짝 세워서 끌어서 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볼까요? 자, 회전. 회전. 완벽합니다. 달아납니다. 한 점 달아나면서 전지우 참가자 7대4가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이제 전지우 참가자는 단 넉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네. 1세트 기선잡을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적구와 붙어있는 관계로 살짝 까다로움이 있어요. 네. 7대4의 스코어. 자, 얇아요. 네.
오늘 강유진 참가자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네. 럭키샷이 하나 들어가줘야 그렇죠.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예. 자, 급했어요. 아, 럭키샷 하면 또 김현석 위원 한번 쳐다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히든카드를 안 쓰고 네,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이제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쳐다보라고. 자, 원뱅크인데. 키스. 오늘 이렇게 키스 막 이렇게 강유진 선수 앞길을 가로막는 게 많이 생깁니다. 아, 지금 공은 상당히 아쉽네요. 아, 좋은 공이었는데. 자, 너무 이 분위기가 다운된 이 중계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눈 좀 크게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번토 발음으로 중계하겠습니다. 자, 오 회전. 와. 아. 방금 옆돌리기는 엔간하면은 맞아야 되는 배치였는데 네. 살짝 힘을 뺌시로 짧게 만들고 말아버렸습니다. 일적구 두께 쬐까만 맞히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잘 쳤습니다. 자, 코너로 가요. 잘 쳤다고 외쳤어요. 치자마자. 자, 힌트는 없어요. 한바처럼 빠질 뻔했어요. 오이, 봐봐요. 중계 이렇게 바꾸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럴까요? 네. 네. 자, 세게 밀어야 되는데 또 적당히 밀어버렸어요. 두 점의 격차. 자. 키스! 아! 아. 7-5, 두 점 차. 자, 타이밍! 키스. 오, 뺐어요. 됐어요. 이러면 들어갑니다. 됐네요. 자. 7-6까지 따라왔습니다. 한 점 차. 회전? 이제 풀렸어요. 좋습니다. 이제 돌아와요. 풀리네요. 아, 당구가 참 묘합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길이 이제야 보입니다. 이제는 7-7 동점이 됐고요. 단추까지 걸려야 돼요. 자, 짧게 가네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점의 끝입니다. 와, 이쯤 되면 정말 체력전이네요. 그럼요. 집중력을 사실 긴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시 앞서 나가는 전지우 참가자 8-7이 됐습니다. 야. 전지우 참가자. 자, 회전이 많죠. 끌렸는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끌리면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뒤에 공간이 크군요. 자, 덤프쿠션. 덤프쿠션. 전지우 참가자가 달아나자마자 다시 또 끌어. 옵니다. 8-8. 자, 왔어요. 이제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 말랐어요, 이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1세트부터. 지금 10이닝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자, 됐어요. 조용히 해라. 자, 끝내주겠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유진 참가자. 9-8. 자, 전지우 참가자 깨워야 할 것 같은데요. 안 자고 있군요.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만. 지금 김효석 선수 그냥 째려보는 것 같은데요. 저 째려보는 거죠? 됐어요. 강유진. 자. 강유진 참가자가 이렇게 세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이제 남은 단 한 점 역전을 성공해서 10-8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지우 참가자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2-3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기가 막혀요. 크게 들어갑니다. 마무리는 1세트를 가져가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자, 전지우 참가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세트는 언니에게 먼저 양보하고 2-3세트를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2선승제 가장 중요했던 그 1세트를 강유진 참가자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0입니다. 저희 결승전 초구가 배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초구에 장타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승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고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힘들게 하나씩 진 것 같아요. 미쓰리 쿠션의 결승전 이제 2세트, 1세트 역전에 성공한 강유진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우 참가자가 1세트를 미리 한 세트는 내주고 언니에게 양보하고
내리 2, 3세트를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결승에 나왔어요. 정확하네요. 초구를 풀어냅니다. 강유진 참가자. 지난 1세트 후반부부터 완전히 분위기 잡았습니다. 그렇죠. 바깥 돌리기. 잘 봐요. 강유진 참가자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깨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정하기 싫은 얼굴이에요. 이거 많이 지금. 했으니까 이제 어깨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지우 참가자. 네. 네. 바로 출발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과연 1세트를 내진 전지우 참가자가 2세트 잡아낼 수 있을지. 자, 빗개치기로 가는데요. 들어오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 이닝 한 점에 그칩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1-1.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팀 컬러가 너무 요구르트 아줌마. 그러네. 맞아요. 지금 요구르트 아줌마 지금 일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퇴근하시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그래도 지금 힘이 좀 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먹는 걸로 영광을 해주시네요. 뱅크샷을 선택합니다. 오. 야, 얇아요. 투쿠션이에요. 좋은 선택이었는데 강유진 참가자 입장에선 아쉽겠네요. 뱅크샷. 뱅크샷. 자, 오! 아, 너무 두껍게 어렵다. 밀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각도였는데. 강유진 참가자 네 번째 이닝. 오, 스트로크 좋습니다. 자, 키스가 관건이에요. 키스. 오, 피했는데 볼까요? 짧게 됐어요. 내려오나요? 들어왔어요. 강유진 참가자 2-1로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세트를 잡으면 현재까지 획득한 상금에 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예계전을 이용한 리버스. 자, 좋아요. 된 것 같아요. 됐어요. 득점. 지금 2연 붙였습니다. 득점 네. 여기서 점수 뽑아내면 석점 차입니다. 들어오나요? 자, 좁아지네요. 그래도 이번 이닝에 두 점 만들어내면서 3-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아직 전지우 참가자도 점수 차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지우 참가자도 흐름을 한번 탈 때가 됐는데. 그럼요. 충분히 하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키스가 보이죠? 키스 모면했어요. 잘 쳤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찬스가 왔습니다. 자, 이 정도 뱅크샷이면은 약 한 당구 배운 지 100일 만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1, 2적구예요. 회전이 많아요. 자, 빨간 공만 때리네요. 웬일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전주 참가자 표정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딱 99일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든 그 마지막 숙제를 해결을 못한 스트로크를 썼어요. 그리고 엄청 어려운 배치를 성공시키고 바로 이어지는 득점력이라. 이건 이게 짧게 오네요. 전지우 참가자 앞에 공 잊고 이제 스트로크 해야 됩니다. 자, 길게 포쿠션. 자, 빨간 공이 조금은 거슬리는데. 자, 피 갑니까? 야, 3-3이 됐습니다. 야,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동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와, 2세트는 계속해서 팽팽하게 갑니다. 3-3. 자,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볼까요? 틀리지 않죠. 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이 멘토의 대답이 키스 해답이 빠지고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 가나요? 가나요? 여기서 들어갔다. 들어갑니다. 야, 딱 필요했던 힘이에요. 자, 간절함 그 자체가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4-3입니다. 한 점의 격차. 리드를 만든 강유진 참가자. 맞고 올라왔어요. 더블 쿠션.
분위기 탔어요. 5대3 연속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승까지 6점만 남아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나가보는 것도 섬세한 보다는 아 짧게 오는데요. 그 6점 이상을 전주 참가자가 먼저 따내지 않으면 1,000만 원의 상금은 강유진 참가자한테 갑니다. 무조건 1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전주 참가자도. 그렇죠. 어우 잘 쳤습니다. LPBA 진출이 목표라고 했는데. 네? 좋은데요? 정확하네요. 좋아요. 전주 참가자 5대4로 다시 추격합니다. 아, 두 참가자는 누구 하나가 점수를 내야 상대 참가자도 같이 점수를 내요. 같이 가네요. 네. 각각 가족 같은 팀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두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 아, 얇아요. 아. 자, 어? 어중간하죠? 네. 네. 5대3 점차. 바깥쪽. 자, 오. 밀려요. 밀려. 아.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밀려요. 잘 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밀린다고 하죠. 밀린다고 했죠. 아, 빠졌다고 아, 말하셨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잘 피해가세요. 충분히 밀려야 네. 득점이 가능한 배치였거든요. 네. 6대4 다시 격차 두 점으로 만듭니다. 강유진 참가자 이제 우승까지 5점. 약간 낮게 설정했고요. 자 일단은 기다려 봐야 돼요. 오오. 자. 오 여기서 풀리면서 늘어. 자. 멈추네요. 자 이제 기회가 왔어요. 올라옵니다. 뱅크샷 성공. 아, 어렵네요. 6대6 동점입니다. 당구 어려워요. 들었어요. 당구 정말 어려워요. 아. 아니, 전주 참가자가 쳤는데 왜 어려워요? 이거 성공했는데. 6대6 동점을 만들었어요. 야. LPBA 진입 위해서 확실한 임팩트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좋죠. 챔피언십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미스리 쿠션은 초대 챔피언!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